셀 제품의 물량은 한정적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특히 전보가 그렇죠. 양이 좀 적어요. 전보 자체가 사실 수요가 많은 바디가 그렇죠. 아니다 보니까 제일 뭐 많이 저희가 확보를 한 게 아마 OM인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디바디 원이. 디바디도 뭐 어느 정도는 물량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거 F전보는 물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은 똑같이 52가 적용이 되지만 얘는 곧 없어질 거라는 거 몇 개 없다 네. 몇 개 없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52% 할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울트라 초대박 세일 뭐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을 달고 나오는 세일 방송 중에서도 역대급 네, 할인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40% 넘으면은 이제 울트라 초대박 뭐 이런 이제 그런 걸 붙여갖고 나오는데 좀 사장님이 좀 무리했다 싶으면 45에서 그렇죠. 48, 49까지도 본 적이 있는데 50을 넘기는 건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네, 50을 넘기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영역이죠. 우리가 그때 얘기한 없는 수요가 창출되는 영역.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기타의 스펙이 뭔진 별로 상관이 없다. 중요하지 않아. 사놓으면 손해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 영역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할인율은 실제로 네가 살 확률을 뜻한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확률로 살 거라는 거. 네, 52%입니다. 오늘도 가격은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186만 6,700원을 52% 할인해서 89만 원까지 내려와 있고요. 정말 뭐 기가 막힌 가격이네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좋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108cm. 무게는 2.22kg, 두께는 116mm, 구프렛 뒤뜰레는 79mm입니다. 쉐입은 F 전보 컷어웨이, 상판은 솔리드 시트카스 프로스타, 측구판은 솔리드 로즈우드, 피니쉬는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딱반딱합니다. 넥은 아프리칸 마호가니 C쉐입 넥이고요. 헤드머신은 길드 빈티지 18 오픈기어 튜너 니켈 올라가 있습니다. 본넛에 다다리오 EXP16 코티드 포스포 브론즈 라이트 스트링 올라가 있고요. 고길리 게이지가 들어가 있네요. 너트너비 44.5mm, 지판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 406mm, 스케일 길이 648mm, 20프렛까지 있고요. 길드 피시맨 GT1 위드 볼륨 앤 톤 컨트롤 프리앰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로즈우드 브릿지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전보라고 했을 때 전보에 로즈우드까지 들어가니까 너무 무겁지 않을까? 살짝 걱정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전혀 그렇지 않고 화사하게 오히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좀 길드의 그 알이 굵은 피지컬이 느껴졌다면 이번 시간에는 의외로 되게 좀 배음이 촘촘하게 차 있는 상당히 화사한 사운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냐 저기 전보 바디의 특성인 그 베이스 있죠? 6번 줄 베이스 그것도 가지고 있어요. 벙벙거리는 느낌. 그렇다고 이제 퍼져버리는 벙벙거리는 게 아니라 베이스 영역이 조금 알차게 들어가 있다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이죠. 확실히 그냥 스펙과 크기만 가지고 예상을 한 거랑은 좀 다른 톤이 네, 납니다. 맞아요. 예쁜 톤이 나요. 생각보다 네, 의외로 좋아요. 팝스러운 톤 잘 나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이게 막 벙벙거리거나 그렇지가 않죠? 사운드가 생각보다 이뻐요. 그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핑거요? 그러면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하이 영역대가 생각보다 이게 촘촘하게 되어 있죠. 맞아요. 네, 사운드가 어떤 기타 외적으로는 길드 피지컬이 가장 잘 느껴지는 사이즈의 그런 피지컬인데 실제로 사운드는 생각보다 그렇죠. 아주 뭐랄까
잔망스러운 그런 디테일까지 잘 살아있는 착해요. 네. 좀 좋습니다. 좋아요.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앰프 들어볼게요. 조금 잡아볼까요? 네, 앰프는 미들 좀 빼고 하이 올려야 되겠네요. 네. 잡고 나니까 확실히 좋아졌죠? 네네. 그죠? 저는 앰프 소리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화사합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좋네요, 앰프 소리. 이거 사운드만 딱 들으면은 전보라고 상상 못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저도 제 생각도 그래요. 네. 전보로 느껴지진 않아요. 그죠? 그냥 디바디 같은 느낌. 네. 네. 아주 밸런스가 좋습니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 흘러가는 구름 들려드리겠습니다. 흘러가는 구름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명호 씨부터 바로 지름평 드릴게요. 예상했던 그 느낌이잖아요. 길드 하면 약간 베이스 막 엄청 웅장하고 막 좀 크고 이런 느낌을 이제 생각했을 텐데, 그래서 전보를 생각하면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뭐랄까 디테일한 사운드랑 그리고 적당한 베이스, 그러니까 적당한 어떤 그 층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약간 덩치 큰 분들한테 좀 잘 어울릴까 쓰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그래서 디테일과 전보라고 드리겠습니다. 디테일과 전보. 알겠습니다.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시면 좋겠네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 맛집의 조건이 있죠. 싸고 양도 많고. 아하. 네. 싸고 양 많은 기타. 아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맞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성비 맛집의 기준을 충족시킨 바로 그런 기타. 네, 이렇게 오늘 전보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도 지름평으로 스쿼드는 가름하도록 하고, 네, 다음 시간에는 D120C입니다. 이거는 무려 54%입니다. 미쳤죠, 이거. 네. 지금 이거 올솔 아프리칸 마호가니인데 68만원. 이건 뭐 진짜 놀라운 할인율입니다. 대단한데요. 네, 다음 시간에 D120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